자, 이제 교재로 갈게요. 21쪽 갑니다. 자, 6번으로 가죠. 자, 제목이 징수 방법인데요. 자, 이제 일단 징수 방법 1번 봅니다. 1번 보니까 이제 신고 납부 돼 있고, 이제 국세는 이제 신고 납세라고 해서 둘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용어상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보니까 자, 납세의무자가 납벌 조세에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해서 기한 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한 하면 자 밑줄 칠게요. 뭐가 붙어요?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신고 납부가 안 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세목 봐요. 어떤 게 신고 납부냐? 자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그 밑에 양도, 소득세 등등이 있네요. 자 다만 그 박스 마지막 줄 밑줄 단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자 동그라미 쳐요.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다. 자, 봐봐요. 그럼 아까 자, 분명히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국세고요. 국세고 분명히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지만 고지서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뭐할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뭐꼭 조심해야 되고요. 넘겨볼게요. 두 번째. 자, 2번 보통 징수인데, 자, 이제 지방세입니다. 자, 보통 징수가 있고 3번에 자, 정부부가 과세가 있죠. 자, 두 개를 묶어줍니다. 2번에 보통 징수, 3번에 정부부가 과세 묶어요. 자, 이제 보통 징수는 이제 고지서인데, 이걸 지방세는 보통 징수라고 하고 국세는 정부부가 과세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과세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 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해서 자 비추얼 뭘 보내요? 납세 고지서입니다.를 해당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발급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때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뭘 부과합니까? 가산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세목 보니까 재산세 보이죠? 재산세. 자, 3번 갈게요. 자, 정부부가 과세입니다. 자, 이건 국세인데, 자, 납부할 조세에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의 처분, 즉 고지나 결정에서 확정하여 국세를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납부기한 내 마찬가지 납부 안 하면 뭘 붙여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옆에 상속세 중에서 무시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밑에 세목 보니까 자 종합부동산세 뭐로 걷는다? 고지징수로 재산세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 받는 게 지방세 뭡니까? 보통징수. 국세 뭡니까? 정부부가 과세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네 번째, 4번은 볼거 없어요. 뭐 특별징수가 있고 원천징수 있는데, 이 특별징수와 원천징수, 이거는 월급 탈때 세금을 떼고 나오는데, 얘는 신경 쓸거 없다 해서 이두 가지, 내가 직접 내는 게 무슨 납부입니까? 신고납부, 신고납세. 고지서 받는 게 뭡니까? 보통징수, 정부, 부가가세고, 제때 안 내면, 자, 뭐가 붙어요? 신고납부는 가산세, 고지서는 가산금이 붙게 된대요. 자, 일곱 번째 갈게요. 자, 7번 갑니다. 가산세하고 가산금인데, 참고로 이 가산세에 관련된 건 작년도에 저희 시험에 언급됐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또 같이 볼게요. 한번 가산세하고 가산금입니다. 자, 가산세 뭐죠? 자, 이거 언제 붙는 거예요? 신고와 납부. 신고와 납부가 자, 불이행된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붙는 게 이게 가산세입니다. 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의 성격? 연체이자가 아니고 조세의 성격을 띱니다.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 근데 대체 가산세가 어떻게 존재하냐? 자, 가산세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게 신고 납부기 때문에 자,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둘째 뭐가 있냐면 납부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 그래서 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에 대한 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예요. 다시 이 신고에 대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무신고.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린 거죠. 둘째는 과소신고예요. 과소. 과소는 정상적인 것보다 되게 금액을 작게 신고한 거죠. 그래서 과대 신고한 건 문제 없지만 과소 신고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무신고가 또두 개, 과소 또두 개. 그래서 무신고가 이게 부당하게 무신고가 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무신고가 된 것도 있어요. 또 과소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과소 신고도 있어요. 그럼 부당과 일반이 어떤 차이냐? 부당하다는 거는 전부 다 뭐 이중 계약서, 뭐 다운 계약서 혹은 뭐 세금을 떼먹고 이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다 40%예요. 전부 다 40%의 가산세가 붙게 돼요. 하지만 일반 무신고다. 일반 무신고는 정상 계약 상태에서 아이고 까먹었다. 이게 20%고 일반 과소는 정상 계약 상태에서 계산 잘못한 겁니다. 이때는 10%가 붙게 돼요. 그래서 항상 부당한지 일반인지 구분해야 되고 대신에 자 납부불 성실 가산세다. 얘는 무조건 하루 0.03% 0.03%가 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반 부당 안 따집니다. 그럼 어떻게 붙는 건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번 실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갑씨가 요번에 땅을 샀어. 땅을 취득했어요. 취득했대요. 그럼 당연히 뭘 내야 됩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언제까지 내냐면 취득세는 보통 부동산이 취득이 돼요. 취득이 되면 취득한 날부터 휙 와서 60일 내입니다. 60일 내 이 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해야 돼요. 60일 내 신고 납부되는 게 이게 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자 내야 할 세금이 취득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아예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럼 뭡니까?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무신고 납부했어요. 무신고. 그것도 부당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무신고입니다. 그럼 무신고가 일반적인 무신고다. 자, 이렇게 무신고가 되면 이게 언젠가 시간이 막 흘러가면 이게 걸려요. 적발됩니다. 이게. 국가로부터 이게 적발이 돼요. 그게 적발된 게 이때부터 이때 100일 만에 자 100일 만에 적발됐다고 할게요. 100일 만에 적발됐다. 적발되면 이때 정부가 야 너 이때 취득세 안 냈더라. 내야 돼. 얼마? 100만 원 내야 되고 너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뭐도 내야 돼. 가산세도 내야 돼. 이렇게 해요. 그럼 가산세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가산세를 매깁니다. 그럼 첫째 자 신고 안 됐죠. 자 어떻게 안 됐어요? 약간 일반 무신고입니다. 그럼 일반 무신고는 몇 퍼센트에서 약간 20%. 그럼 내가 안 낸 금액의 20%. 그럼 내가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 곱하기 자 신고 불성실은 100만 원 곱하기 20% 얼마인가요? 20만 원. 그럼 신고 불성실은 20만 원이에요. 또 납부도 안 했죠? 안 낸 게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곱하기 자 하루 0.03이에요. 이 하루는 연체한 일수. 자 며칠 연체했어요? 지금 100일 연체했죠? 그럼 연체한 일수 100일이에요. 100일. 100일 곱하기 0.03% 이렇게 갑니다. 얼마인가요? 이게 3만 원. 그럼 가산세만 토탈 23만 원이에요. 가산세가 23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취득세 123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래 취득세가 얼마였어요? 100만 원인데 신고 납부 안에서 이렇게 가산세가 붙게 되면 해당 세금이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아까 조세 성격이라는 얘기는 그 원래 낼 세금 자체가 더 증액되는 이런 패턴이 이게 가산세예요. 그럼 여기 양도세면 똑같아요. 이게 뭐 양도세면 말만 바꾸면 양도세가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목의 세목으로 본다. 자 볼게요. 이제 1부 자 7번 봅니다. 22쪽에 자 가산세 보셔요. 첫째 가산세 1번. 가산세는요 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하는 의무의 이제 신고 납부인데 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자 다만이야 미술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신고 납부 안 돼서 가산세 붙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가산금이 야 나도 붙자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왜? 가산금은 언제부터요? 고지서 받아서 안 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산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두 번째,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자 3번 갑니다. 3번 가산세는요. 자 봐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자 밑줄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 조세 세목으로 한다. 이거예요. 아까 이게 신고 납부 세금이 취득세인데
그게 안 되면 가산세 붙으면 해당 세금 자체가 증가돼요. 그게 양도세도 마찬가지, 양도세였으면 마찬가지, 똑같이 양도세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본다는 얘기는 본래 세금 자체가 증가되는 형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목으로 보고, 다만 해당 조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4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데, 보통 가산되는 게 많아요. 보통 가산이 많고 환급은 뭐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측에 5번.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다. 그래서 밑에 세목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옆에 있는 거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 세금은 다 뭐가 붙어요? 안 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결론 밑에 표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부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산세 기본이에요. 그래서 밑에 핵심 체크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볼게요.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어디 보냐면 아, 예제가 어딨니? 자, 먼저 볼게요. 자, 교재 28쪽 먼저 갑니다. 자, 28쪽 1번인데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겁니다. 자, 작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1번. 자,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단 과료일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았대요. 땡땡.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맞잖아요, 그죠? 무신고인데 사기나 부당행위가 아니고 일반 무신고니까 100분의 20이 되겠죠? 20%. 맞네요. 이게 답이고. 둘째,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였대요. 그럼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40이겠죠? 세 번째, 과소신고입니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았대요. 그럼 과소니까 100분의 10이 되겠죠. 5번, 과소신고했대요. 사기나 부정한 행위였대요.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4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 구분돼야 돼요. 5번,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20 아니죠. 얼마씩? 하루 0.03, 하루 0.03%씩 붙게 돼요. 하루 0.03%씩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죠? 쉽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25쪽 가요. 맨 밑에 2번 가산금으로 가볼게요. 가산금. 요거 좀 꺼줄래? 자, 이번엔 가산금 가볼게요. 자, 가산금인데 얘는 언제 붙는 거냐? 얘는 이거죠. 고지서 받아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때 붙는 게 가산금이에요. 또 가산금은 얘는 조세가 아니고 연체 이자의 성격을 가져요. 연체 이자 성격이 있다. 그럼 대체 가산금은 얼마나 붙습니까? 보죠. 자, 가산금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가산금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뭐가 있냐면, 중가산금. 이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다 이건데, 자, 그냥 가산금은 얼마나 붙냐? 얘는 3%예요. 내가 체납한 금액에 3%가 붙어요. 이때, 요건 언제 붙는 거냐? 자, 제일 처음 체납했을 때. 제일 처음 체납했을 때 요때 붙는 게 가산금이에요. 그럼 중과상금 얼마나 붙냐? 얘는 1.2%가 붙어요. 언제까지? 안 내면 될 때까지 계속 붙어요. 그래서 최고 60개월 동안 붙어요. 최대 60개월 동안. 그럼 내가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건 최고 60개월이에요. 그럼 다 붙으면 얼마? 72%가 붙게 되겠죠. 그럼 중과상금 언제 붙냐? 얘는 2회 이후, 2회 이상. 요 세금을 체납하고 또 체납해. 2회 이상 체납했을 때 붙는 게 요게 중과산금이라 합니다. 2회 이상 체납했을 때 붙는 거예요.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가산금은 체납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중과산금은 체납한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체납한 게 그게 지방세였다면 적어도 그 체납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해야 붙게 되고요. 체납한 게 국세였다면 적어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해야만 붙게 돼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이었다면 그땐 가산금만 붙지 중과상금이 안 붙어요. 또 체납한 게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이면 마찬가지 가산금만 붙지 중과상금은 붙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건 볼게요. 그럼 얘도 한번 자 봅니다. 자 어떤 갑이 이번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보유해요. 보유하면 매년 뭘 내냐면 매년 얘는 재산세 내야 돼요. 자 그럼 재산세는 분명히 고지서입니다. 그럼 고지서가 와요. 오면 세금 내는 기간이 매년 7월 16일부터 30일 요 기간에 내요. 요 기간에 세금을 내야 돼요. 늦어도 이때까지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지된 금액이 얼마냐?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이거를 제때 안 냈어요. 이때 안 냈어요. 안 내면 자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요. 몇 프로? 요 금액의 3%. 얼마예요? 그럼 3만 원. 이렇게 돼서 고지서가 한달 뒤에 다시 와요. 너 이때 안 냈지? 너 8월 30일까지 내. 그래서 다시 옵니다. 뭐? 재산세 100만 원, 연체 이자 3만 원. 그래서 합이 103만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 아까 가산세가 붙었을 때는 이 금액이 세금에 포함됐죠. 근데 가산금은 세금은 변동이 없어요. 없고 대신 연체이자만 더 붙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까 어떤 성격? 연체 이자 성격이 있다. 저 세금 자체가 변하는 거는 가산세가 붙었을 때 변하는 거고 가산금은 절대 세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내야 돼요. 근데 이때 또안 됐다. 아, 또안 내면 이때 또 붙지. 이때 뭐가 붙냐? 이때는 바로 중 가산금이 붙어요. 몇 퍼센트가? 1.2%가. 얼마에 대해서? 합계가 아니에요. 당초 고지된 세금. 이 100만 원에 1.2%. 12,000원. 그럼 이게 붙어서 한달 뒤에 다시 고지서가 또 옵니다. 언제까지? 9월 30일께 내시오. 그래서 재산세 얼마? 100만 원. 자, 연체이자 3만 원. 12,000원 합쳐서 42,000원. 다시 와요, 다시. 합계가 얼마? 104만 2천 원. 자, 내야 돼요. 또안 내세요. 또안 내면 또 붙어요. 또 중과상금 1.2%. 얼마인데요? 당초 금액에 100만 원 1.2%. 12,000원 또 갔지. 또한달 뒤에 또 와요. 계속 이렇게 온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제일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 게 뭐고요? 가산금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안 내면 계속 붙어요. 언제까지? 최고 60개월 동안 붙게 돼. 이게 무슨 가산금? 중과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 중과상금인데 볼게요, 교재. 자, 25쪽 갑니다. 자, 2번 맨 밑에 있습니다. 가산금. 1번. 자, 가산금은요. 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서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또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저 결국 처음에 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이고 계속 안 내면 중과상금 붙는다. 그래서 넘겨서 2번. 자, 가산금 적용률 봅니다. 기억번. 자, 가산금 땡땡. 조세를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 즉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가산금을 징수하잖아요. 왜냐면, 자, 세금 누가 거둬요? 정부가 세금 거죠, 그죠? 근데 정부가 자기가 자기 거안 냈다고 자기한테 가산금을 매겨? 이런 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일단 가산금 3%고, 니은번, 자, 중과상금도 있죠? A번.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2,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 기억에 따른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해요. 이거 뭐랍니까? 중과상금. 또 붙는다 이거죠. 이때 중과상금 징수한 기간은 몇 개월 최고 60개월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B번 조심해야 돼요.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국세 100만 원 미만, 지방세 30만 원 미만이면 이땐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중과상금 아까 얘기했죠. 지방세 얼마? 30만 원 이상. 국세 얼마?
100만 원 이상일 때 부치, 그 미만은 절대 중과산금에 붙지 않게 됩니다. 또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세목별로 이 금액은, 이 금액 판단은 고지서 합계 금액이 아니고 세금별로 해요. 고지서 보면은 세금이 어떤 세금 얼마, 어떤 세금 얼마 써 있어요. 그래서 합계가 얼마 되는데, 이 합계가 30, 100이 아니고 건건이 30인지 100인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판단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세목 보니까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두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자 다시 게요. 자 신고납부, 내가 직접 내겠다. 이게 무슨 납부입니까? 신고납부고 이행한데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두 가지,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이 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다 보기 힘드니까 부당한 것만 먼저 볼게요. 몇 퍼센트? 40%예요. 그다음 고지받아 안 냈다. 그럼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죠. 그래서 그냥 가산금 3%요. 계속 안 되면 중가산금도 붙죠. 얼마? 1.2%씩 최고 60개월까지 붙는다. 다만 중가산금은 체납한 게 지방세 얼마? 30만 원 이상일 때 붙고 국세 얼마? 100만 원 이상일 때만 각각 붙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징수 방법부터 가산세, 가산금까지 전부 다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계산 방법부터 여기까지 다 이어지는 거니까 이건 한 번에 다 내용을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29쪽으로 갑니다. 29쪽에 8번. 자, 납세자와 납세무자인데 요건 23회 때 한번 언급되고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얘는 되게 쉽습니다. 내용 자체가 쉽고 크게 복잡해 할게 없어요. 그래서 그몇 개만 조심할 것만 알려드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제목이 납세자와 납세자인데 결론 납세자는 세금 낼자예요. 낼자고 요건 광의의 개념이고 요걸 다시 쪼개는 게두 개예요. 납세 의무자 둘째 징수 의무자. 이렇게 둘룩 쪼개요. 자, 납세의무자는 뭐냐? 본래 세금 낼 자입니다. 원래 세금 낼 자. 그럼 징수의무자는 뭐냐? 세금 내는데 자기 걸 지가 내는 게 아니고 남의 걸 받아서 대신 내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나 자신이고요. 얘는 회사입니다. 회사. 저희가 내일 모레가 월급날이거든요. 월급날인데 얼마쯤 될것 같아요? 월급. 월급 될것 같아요? 얼마요? 300?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이 학원 대표예요. 응? 300 주고 싶어요? 안 주겠죠, 그죠? 네, 안 줘요, 안 줘. 300은 무슨 300이야? 50만 원. 에이. 자, 근데 50만 원 받는데 꼭 받고 나면요 48만 5천 원을 받아요. 48만 5천 원 주는 게 이거밖에 안 줘요. 왜냐면 원래 50만 원인데 여기서 세금 3% 떼고 줘요. 원천 징수합니다. 그럼 이땐 그만 5천 원 정도 되죠. 이걸 그럼 누가 내냐? 나중에 저희 학원 이 회사가 요거 받아갖고 나중에 얘네가 돼요. 그럼 이 회사를 뭐랍니까? 징수 의무자라고 해요. 그럼 나는 이제 나머지 48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걸 난다 모아서 나중에 나는 또 무슨 세,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그럼 그때 나는 뭐가 됩니까?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나는 납세의무자고 회사는 뭐가 돼요? 징수 의무자가 돼요. 다시 납세의무자는 또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본래 납세의무자. 둘째는 연대 납세의무자. 셋째는 제2차 납세의무자. 넷째는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첫째, 자, 본래 납세의무자가 뭐냐고요? 원래 세금 낼 자. 본래 세금 낼 자. 취득했으면 누가 내요? 취득자가 냅니다. 양도했으면 누가 내요? 양도자가 냅니다. 그래서 그 본래 세금 낼 자를 저희가 본래 납세의무자라고 불러요. 문제는 얘하고 얘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이두 개가 문제예요.
보증인은 그냥 말 그대로 세금 보증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조심해야 돼요. 자, 왜 조심하냐면 연대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고요. 2차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인데 둘다 공통점은 세금을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제가 안 내면 내가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즉 특정 상대방이 안 내면 누가? 내가 대신 물어주는 게 그게 연대납세 의무자 또 2차납세 의무자예요. 차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볼게요. 이렇게 보고해서 이건 적지 말고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조세의 납부 능력과 무관하게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조세 납부 능력과 무관하게 대신 물어준대요. 어떤 거냐면, 자, 볼게요.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고, 자식이 있어요. 큰 자식이 있고, 작은 자식이 있어요.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하시게 되면, 자식들한테 이제 뭐가 될까요? 당연히 상속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형이 상속받은 게 90억이에요, 90억. 동생이 받은 게 10억이에요. 어쨌든 둘다 이제 내야죠. 뭘 내야 됩니까?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죠? 자, 내야 하는데, 동생은 세금을 냈어요. 이제 깨끗하게 다 냈습니다. 세금을 냈어요. 근데 이놈의 형이, 자, 첫째, 90억을 받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술 먹었어요. 다술 먹었어요. 그럼 세금 낼 돈이 있다 없다? 없죠. 결국은 얘는 납부할 현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돈다 써서. 그러면 공동상속받은 동생이 형의 세금을 대신 물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형이 90억을 상속받았어요. 받자마자 기분 너무 좋아서 다쓴게 아니고 돈을 다 싸갖고 반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반배를 타고. 저 멀리 필리핀 땅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냈다? 있는데 안 냈다? 있는데 안낸 거예요? 자, 뭐 분명히 납부 능력은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어요. 그죠? 그럼 안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생은 형의 세금을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럼 결국 이 상대방이 세금 낼 능력이 없었건 있는데도 안 냈건 관계없이 무조건 안 내면 공동상속받은 자가 그 세금을 다 물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에서 상대방의 조세 납부 능력과 무관해요. 얘가 뭐 돈이 있어서 안 내건 없어서 안 내건 무조건 안 냈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신 내는 게 이게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럼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2차 납세 의무자 볼게요. 쟨 2차 납세 의무자인데 결론 얘는요 조세의 납부 능력이 없었을 때요. 없었을 때에 한해서요. 요때에 한해서 이때에 하나요 대신 내는 게 요게 2차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납부 능력이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자, A 법인이 있어요, A 법인.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법인에 주주가 있어요, 주주. 자, 회사니까 당연히 법인세 내야겠지, 그죠? 법인세. 근데 법인세를 못 냈대요. 회사는요, 법인세를 못 내는 건딱 하나, 돈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돈이 없대요. 그럼 누가? 주주가. 그 세금 대신 내요. 이렇게 되는 것만, 요것만 되는 게 무슨 납세 의무? 2차 납세 의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분알 거예요. 그럼 쌤, 상대방이 아까 돈이 없어서 못 냈건 있어서 안 냈건 안 따지고 대신 내면 연대납세 의무고 돈이 없어서 못 내면 2차 납세 의무인데, 근데 그럼 이게 중복되잖아요. 얘도 돈 없는 거고, 얘도 돈 없는 거고, 이렇게 얘만 갖고 따지면 대체 뭐로 봐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법은 2차 납세 의무는 딱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만이 돈 없을 때못 내면 2차 납세 의무고. 그럼 네 가지를 뺀 나머지 건 돈이 없어 못 냈다? 무조건 다 무슨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자, 교재 갑니다. 교재 29쪽에. 자, 중간에. 과제변 형태의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땡땡. 자, 본래 납세 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납세 의무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신 넣는 거고 자, 밑에 3번 갑니다. 자, 제2차 납세 의무자죠. 땡땡.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자, 그 밑줄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까지 밑줄. 즉 결국은 돈이 없어요. 없어서 대신 물어주는 게 그래서 본래 납세 의무자의 가름 대신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건데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네모 안에 네 가지예요. 자, 첫째 박스 봐요. 맨 밑에. 자, 본래 누가 내야 돼요? 해산법인. 해산법인은 회사분 닿는 겁니다. 얘네가 내야 돼요. 근데 걔네가 돈 없어서 못 냈대요. 옆에 누가 대신 내요? 청산인. 혹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대신 냅니다. 그거 하나. 넘겨봐요. 두 번째. 자, 법인이 못 냈어요. 그럼 옆에 누가 대신 냅니까? 무한책임사원 혹은 일정한 과점주주가 대신 냅니다. 셋째, 무한책임사원도 과점주주가 못 냈어요. 누가 대신 내요? 법인이. 넷째, 사업 양도자가 못 냈어요. 누가 대신 내요? 사업 양수자가 대신 내요. 그네 가지만이 2차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다시 그네 개를 뺀건다 대신 내면 다 무슨 납세 의무자다? 연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럼 저희 시험에 났던 게두 개거든요. 그 표에. 그 30쪽에 가면 맨 위에 법인이 못 내면 옆에 누가 대신 낸대요? 무한책임 사원 또 누구? 과점 주주. 이 과점 주주가 저희 시험에 난 적이 있어요. 과점 주주가. 그 다음에 또난게 뭐냐면 맨 밑에 사업 양도자가 못 내면 옆에 누가 대신 내요? 사업 양수자가 대신 냅니다. 요것도 시험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난게 뭐냐 그럼 과점 주주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거든요. 그럼 대체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건데 주식 보유 비중이 50% 초과예요. 얼마 초과요? 50% 초과. 거기에 이제 시험 났었어요. 그래서 50% 넘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시험 났던 게 이제 그 넷째 칸 사업 양도자가 못 내면 누가 대신해요? 사업 양수자가 된다 했죠? 자, 그건 알고 가야 돼요. 그 사업 양수자가 그 사업 양수자가 대신 내는 세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소득세하고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두 세금에 대해서만 2차 납세 의무가 있지 두 세금이 아닌 건 없어요. 이두 세금에 대해서만 2차 납세 의무가 있어요. 요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하고는 큰 관련성이 없는데 요 내용을 제가 부연 설명해 줄게요. 부연 설명. 제가 시험이 언제 봐요? 시험. 10월 말에 봐요. 그죠? 10월. 자, 발표는 언제 나요? 11월 달에 날 거예요. 그죠? 예. 자, 기뻐요. 기뻐서 잽싸게 뭐 합니까? 사전 교육 받아 이제. 12월 달에 갖고. 그래서 이제 남의 동네 교육받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3월 달쯤 되면 이제 개공이 돼 이제. 소속이었다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죠. 맞나요? 이렇게 안 배웠어요? 중개사법 시간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뭔지 배웠죠?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해. 근데 개업하는 형태는 두 가지예요. 이미 있었던 중개업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래도 에휴, 새 것도 처음 하는 거예요. 새 점포에 가서 하는 것도 있어요. 새 점포에서 한다, 이미 있는 거 인수한다. 어떤 게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죠? 빨리 돈 벌려면 인수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잘 되는 거. 새로 오픈하면 광고해 주기 참 많이 고생해요. 어쨌든 인수합니다. 자, 언제 인수했냐? 3월 달에 인수했어요. 그럼 이 중개업소는 자, 봐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중개업소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치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언제 인수했다? 인수한 게 3월 말에 인수했어. 3월 말에. 그 내가 정작 운영한 건 4월 1일부터 운영한 거예요.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는 소득이 있었겠지, 그죠? 뭐 있건 없건. 이건 누구의 소득이야? 나한테 양도한 양도자의 소득이 돼요. 양도자의 소득. 4월 1일부터 나머지 건 누구의 소득? 이건 내가 인수했으니까 나의 소득이에요. 그럼 나중에 소득세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는 몇 개월 치면 내면 돼요? 이건 아니지. 요때부터 요때까지 발생된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얘는 언제부터? 지갑 1월 1일부터
팔 때까지 발생된 소득만 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얘가 세금을 안 내요. 안 내. 안 내면 국세청은 저한테 야, 양도자 세금을 네가 내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럼 나는 되게 황당하겠죠. 아니, 난 4월 1일 날 인수해가고 개업했는데 이 종전권은 매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매도자가 낸다고 해도 안 내고 버티면 무조건 내가 내야 돼요. 그럼 양도자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죠? 당신 왜 세금 안 내? 했더니 매도자가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매도한 건 맞다. 근데 내가 그냥 매도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양도자가 사업에 포괄 양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포괄 양도라는 건 내가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 모든 거다 양도한 거예요. 그럼 나는 아니 매매 계약서에 그런 거 없잖아요. 다시 얘가 잘 읽어봐라. 그 중간에 숨어 있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봤더니 진짜로 포괄 양도라고 돼 있어. 이러면 눈물 머금고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인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인수하게 되면 꼭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써야 돼요. 4월 매매일 현재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 조세 관계는 전부 다 누구 책임에 의하고 매도자 책임에 의하고 후부터 누구 책임에 의한다. 매수자의 책임에 의한다. 요걸 꼭 넣어야 돼요. 안 넣게 되면 2차 납세금 다 뒤집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착한 분이면 내겠죠, 그죠? 근데 일부러 안 내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계속 얘한테 갑니다. 얘는 안 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끝내고 무조건 나한테 옵니다. 그 나가 안 나오면 계속 고지서 오겠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얘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완전히요. 자, 그것까지 해서 그런 내용이 이제 쭉써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32쪽까지 써 있는 거니까 한 번씩 다시 보시고요. 자, 이제 33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 납세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인데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도 혐의 무지무지 잘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쉬었다가 예. 좀 쉬었다가 성립부터 같이 이어서 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